어제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3만 명에 근접을 했고 사망자도 500명에 근접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그 전에 3만 명을 돌파하고 600명에 근접한 수치보다는 이제 조금 내려간 수치이긴 합니다. 코로나의 그 확산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이제 R 지표라는 게 있는데 리프로덕션. 이것이 이제 거의 1에 근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2주간의 이그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야 과연 이게 진정 국면으로 갈지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국에 사시는 한국 분들이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법한 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한국에 사시다 오신 분들이 영국에 오면 마치 과거에 머문 듯한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디지털 세상에서 아날로그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이게 많이 신기해하기도 하고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크에 있을 때 이제 한 공무원이 유학을 왔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 상황을 굉장히 분통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이제 영국이라는 사회에 이제 적응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영국에 왔을 때 집에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이제 인터넷을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사용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그런 모습은 저로서는 적지 않이 당황을 하게 했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국 사람들이 그 과거에 머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는 영국 사람들이 뭐 돈이 없거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닐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인당 소득도 우리보다는 높고 기술력도 이미 1969년에 상용화된 초음속 여객기를 만든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제 포뮬라 1이죠. 그 포뮬라 1을 제조하는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지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보고서들을 살펴보더라도 영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한 보고서를 보면은 영국이 이제 세계에서 3위의 랭커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만 살펴보더라도 그 인터넷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WWW,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죠. 이 월드 와이드 웹을 처음 고안해낸 사람도 이제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팀 버너드스리라는 사람이 이제 1989년에 이 월드 와이드 웹을 고안을 해냅니다. 사실은 인터넷과 이 월드 와이드 웹은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연결이 된 거라고 한다면 월드 와이드 웹은 이제 그 컴퓨터 상에서 정보를 전달을 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은 이제 하이퍼텍스트 마커 랭귀지라고 하는 HTML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월드 와이드 웹을 이제 구동을 하는 여러 가지 웹 브라우저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크롬이라든지 MS 뭐 익스플로러라든지 뭐 엣지라든지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뭐 사파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은 이제 돈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진국에서 무전기처럼 큰 노키아 2G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가 아직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거는 이제 무선 호출기라고 하는 삐삐를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삐삐를 사용하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NHS에서는 이제 13만 명의 의료 종사자들이 아직도 삐삐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이제 전 세계 삐삐 사용자의 10%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NHS 종사자 49%가 이 무선 호출기 삐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받은 바 있다는 서베이도 있습니다. 그럼 왜 영국과 같은 선진국이 또그 모든 사람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또 병원에 가더라도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이 세상에서 왜 삐삐를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다 이유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NHS 설명은 이제 삐삐가 모바일이나 와이파이보다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더 믿을 수 있는 통신수단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과 삐삐의 이제 작동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삐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FM 라디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바일이나 와이파이가 작동을 하지 않는
데드존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또 모발 같은 경우도 이제 기지국 사정에 따라서도 이제 신호가 중단이 되거나 또 약해질 수도 있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주파수 자체가 약합니다. 그에 반해서 그 삐삐 같은 경우는 이제 FM 하이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공간이 많거나 벽이 있는 곳도 이제 보다 잘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릴라이어블한 통신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병원 같은 데는 이제 의료 장비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 네트워크나 와이파이를 작동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수에게 즉시적으로 믿을 수 있게 전달될 수 있는 통신 수단이 이제 삐삐가 되겠습니다. 또한 삐삐는 이제 그 특성상 해킹하는 것이 모바일보다는 이제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로텍션이라든지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특히 의료 정보에 관련된 그러한 것이 스마트폰으로 누출될 그러한 그 염려도 삐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메인터넌스 부분에서도 삐삐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삐삐는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적고 또 오래갑니다. 또 이제 관리 비용도 적고, 그런 측면에서 병원과 같이 이제 긴급 상황이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릴라이블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NHS에서는 삐삐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이제 내년까지 NHS 사용하고 있는 삐삐를 중단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미 이제 스마트폰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무료 와이파이가 다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NHS에서 사용하고 있는 삐삐로 국민의 이제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NHS에서 주장하는 이 삐삐의 그 사용의 필요와 이유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제 이머전시의 경우에는 이제 삐삐를 사용하도록 또 길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렇듯 영국에서는 이제 2G폰이든 삐삐든 간에 자신의 필요와 이유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행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신제품, 첨단 기술에 민감한 얼리 어댑터들이 많은 우리나라와는 이제 비교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뭐 최신형이 나오면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기존의 폰이 이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꾸는 경향이 많은데, 영국에서는 이제 그런 경향이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이제 2G폰처럼 사용을 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과거에 이제 아주 신형 고가의 이제 PC를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하는 작업에 그 불필요한 과도한 사양을 갖고 있는 PC를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했고, 지금은 그래서 아주 그 제가 꼭 필요한 부분의 사양에 이제 P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의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영국의 합리성, 실용성, 실사구시적인 그런 성향이 굉장히 저는 그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터넷이든 PC든 스마트폰이든 이것은 하나의 도구이고 툴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 도구와 툴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제 더 중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그런 형식이나 도구 툴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또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이제 각국의 전자정보를 유엔 등 각종 국제국에서 매년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때 평가를 보면은 이제 한국이나 영국이 상위권에 랭크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위권에 랭크되는 이유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러니까 인프라 스트럭처 같은 측면에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제 상위권에 랭크가 됩니다. 반면에 영국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 행정 서비스, 그 콘텐츠 측면에서 이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의 전자정부를 살펴보면은 이제 거의 모든 행정 서비스를 이제 전자정부로 제공을 하고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회사를 설립하는데 어떠한 비용이나 절차라든지 없이 단 5분 만에 회사를 설립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과연 5분 안에 온라인상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영국은 이제 그 전자정부 그 자체에서도 굉장히 그 편리하고 행정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컴퓨터를 공부할 때, 당시에 이제 서치 엔진의 대표 주자는 이제 구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알타비스타라는 이제 서치 엔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타비스타는 이제 지금의 네이버와 같이 이제 복잡한 이제 인터페이스를 갖추고서 이제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치 엔진의 이제 근본적인 이유와 필요에 이제 부합을 한 구글이 이제 현재는 절대 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필요와 이유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알타비스타처럼 이제 도태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국에서 아직도 2G폰이나 삐삐 같은 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영국 사람이 기술적으로 후진성을 보여서가 아니고 그 이유와 필요에 충실하고자 하는 합리성이 돋보이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용성, 실사구시적인 정신이 영국의 강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를 보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